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어딘가 왔는데요. 여행을 못 가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오늘도 어딘가 잠깐 나왔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에어비앤비를 정말 많이 다니곤 했는데 한국에도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곳에 특별한 무언가를 하러 1박 2일 동안 에어비앤비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고고고. 따라란딴. 오. 짠. 별거 없는 단초랑 얼룸 같은 공간이지만 짜잔. 와우. 완전 PC방. 여기가 약간 겜캉스? 겜캉스 에어비앤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고사양 PC가 딱 PC방처럼 두 대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여기 바깥에는 나름 이렇게 풍경이 쫙 보이고 여기는 자는 게 의미가 없어. 여긴 자는 게 의미가 아니라 PC방을 못 가니까 요즘에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하루 동안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둘이서 놀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게임도 하고 그냥 하루 동안 PC방 놀러 온 느낌으로 놀려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먹을 것도 좀 사오고 쇼핑도 좀 하고 돌아다니고 뭐 먹고 하다가 저녁에 여기서 게임하면서 일상 재밌겠다.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럼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할게요. 와우. 저희는 잠깐 외출하기 전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희랑 세리 언니네 놀러가가지고 그릇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게 다 돼가지고 세리 언니가 보내줘가지고 어쩌다가 지금 여기 오는 길에 받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도자기 공예. 그래서 제가 만든 거랑 주희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거든요. 친구들은 세리 언니가 준비한 색소지로 그거 했고 저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어요. 필요한 거 화분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화분. 아 화분이었구나. 나 물컵인 줄. 귀엽지. 약간 지금 금이 가긴 했어. 물 빠지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가지고 미니 화분이 필요해서 화분을 하나 만들었고 이건 조형틀로 만들어서 언니가 유약을 발라준 것 같아요. 이거 왜 깨진 거죠? 이거는 이 밑에 판을 제대로 열심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꼬였거나 뭐 기포가 있었거나. 예민하군. 귀엽다. 귀엽죠? 코일링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세리 언니가 만들어줬더라고요.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 지지 거 그릇이랑 이거는 제 거 그릇. 귀엽죠? 이거는 강쥐 그릇. 오 진짜 귀엽다. 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뭔가 전시해놓고 싶게 생겼어. 자룡이랑 체리 넣어서 만든 그릇이고요. 나 이거 귀여워. 칫솔꽂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칫솔꽂이를 만들었는데 칫솔을 꽂아봐야겠어. 꽂혀지나 모르겠어. 이거 너무 두꺼워서 안 돼. 이거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지 않아요? 진짜 예뻐 그거. 이거 제가 섞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세 개 세트예요. 칫솔꽂이. 이거 소리 너무 좋지 않아? 그 구슬을 지기했을 때 그 소리가. 컵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깨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갈라졌어. 여기가? 그럼 못 쓰나요? 못 써 이러면. 물이 새요. 갈라졌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밑동 좀 열심히 만들걸. 갈라져버렸네. 저희는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햄버거를 먹으러 왔어요. 나는 새우버거가 너무너무 좋아. 이거 시켜봤어. 이게 빵이 두 세트가 있고 패티랑 햄이랑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잼도 좋아. 너를 위한 그거네.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해먹는 거 뿌셔뿌셔만 나오는데? 장난스러운 맛이. 딸기잼도 달라. 난 양배추 굉장히 좋아. 난 돈까스 이거 나도 안 먹어. 난 무조건 이것만 다 먹어. 우와. 어때? 그냥 그런 맛이지. 상상하는 맛이 아니야. 이거 얼마였지? 6,400원. 6,400원? 새우버거 4,400원. 두 개잖아, 두 개. 맛있게 먹고. 두 개 더 맛있겠네요. 4,400원. 어때요? 2,000원 차이. 2,000원 더 내고 이거 먹을게. 와, 새우 진짜 맛있다. 여기 잘하나 봐. 와, 내놔. 이거나 먹어라. 새우버거가 한 73% 정도 더 맛있어. 꽤나 맛있네. 이제 먹어보자. 이삭 토스트 맛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삭 토스트 안 먹어. 이해하지 마. 이삭 토스트 더 맛있어. 역시 롯데리아는 새우버거. 여러분 저희는 밖에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이것저것 쇼핑이라고 하기에는 먹을 거를 많이 샀지만 사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해외에서 마트 같은 거 털어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만들어 먹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
그리워. 음식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다 먹지도 못하는 거를 네, 욕심만 많아가지고 PC방 같으니까 약간 PC방스러운 음식을 또 사고 싶어가지고 또 이것저것 샀는데 밖에 나갔다가 지금 이만큼을 사고 왔거든요. 개인적인 쇼핑도 있었고 오늘 먹을 거랑 등등등도 있는데 갑자기 K아몬드 샵이 있는 거예요. 봉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K아몬드 제일 맛있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로스즈만 아몬드 이거는 진리 오브 진리예요. 그냥 이건 그냥 맛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옥수수가 밭두렁의 발전 버전 돈마탱이고요. 그 다음에 짠 거는 이거 사시면 되고요. 달콤한 거는 이거 사시면 됩니다. 좌프레찔 우군옥수수 하면은 이제 뚝딱 1이 되죠. 하나가 돼. 하나. 이 두 개가 진짜 맛있고요. 여기엔 프레찔 과자가 들어있는데 사실 여기 아몬드보다 그 부속품이 더 맛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고 그리고 이거 광주에 괜찮다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뚝딱 밀크티 아몬드. 이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새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체리 주빌레 마카다미아.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 주빌레 맛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어우 달아. 맛있다. 다섯 개에 20,000원이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이거 약간 잘 없어. 세트로 판다 하면 또 사야 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PC방 하면은 요런 컵라면 빠질 수 없죠. 이거 신라면 하나랑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게티 진짜 좋아요. 저 이거 컵라면도 좋았는데 사실 끓여먹는 스파게티도 난 진짜 좋아해. 이거의 팁은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그 가루 있거든요. 그 가루를 살살살살 뿌려서 그 묻은 부분만 걷어먹는 맛이야. 다 넣고 섞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짜. 그것만 살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묻은 부분만 이렇게 먹으면은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이거 샀고 PC방 하면은 또 이런 만두 알죠? 근데 이게 얇은 피 만두가 이걸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봤어요. 아 또 이거 사천 짜파게티 맛있겠다. 언니는 짜파게티 제일 좋아해. 아니 언니는 짜파게티 제일 좋아해. 사천 짜파게티는 항상 옳지. 와 이게 있더라고요. 참치마요 컵밥. 딱 PC방 가면은 이런 컵밥 같은 거 덮밥 같은 거 팔잖아요. 딱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샀고요. 갑자기 상상해서 우리가 이걸 끼고 같이 게임하고 재밌겠지? 너무 백수 같잖아. 아니야 이거 우리 지금 일터야.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어 또 이 PC방 이런 거 알지? 이런 핫도그. 자, 이거는 네가 사셨나봐요. 카라멜 팝콘. 광주 약간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꼭 준비 안 해와서 이런 거 사줘. 맨날 사는 치약 세트와 리뉴 세트. 아 제가 오늘 쇼핑을 한 게 있는데요. 갑자기 사고 싶어가지고 컨버스를 샀어요. 진짜 기본템. 검은색 로우가 없어가지고 샀고요. 아 나갔다가 렌즈 샀고요. 아 그리고 가디건 하나 샀어요. 입어볼까요? 이 색깔이야.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 하늘색이랑 갈색이 조화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 어울리는 색깔은 뭐야? 빨간색. 태극기가 돼요. 약간 이런 그냥 가디건이거든요. 괜찮죠?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쇼핑을 하고 왔어요. 아휴 한가득 샀네. 이렇게 많이 샀답니다. 아무튼 켜볼까 일단? 오래치 나 PC로 뭐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나? 우와 터진 거야? 불 들어오니까 되게 예쁘다. 와 진짜 페인 같다. 어? 재밌겠는데? 재밌겠다. 하트랑 크아 같은 거 할래. 그리고 나 메이플 머리 바꿔야겠다. 우와 피방 같다. 우와 쩐다. 배그 오버워치 하나도 못하죠? 근데 내가 저는 약간 원래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게임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막 싸우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것보다는 RPG 게임이나 약간 키우는 게임, 리듬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 메이플 자 직업이 4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사, 법사, 궁수, 도적 4개 있던 시절에 비숍이었어요. 비숍이라 하면 4차거든요? 네. 그 시절에 4차를 갔다는 건 페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혀 몰라요. 지금은 그냥 가끔씩 이제 추억팔이를 하면서 뭐 성형이나 좀 하고 헤어나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그렇게 메이플을 열심히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테일즈 런너 달리기 게임이 있어요. 한창 사냥연금과 꿀벌연금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나의 레벨은 천사신발. 윙 다음에 악신 다음에 천사신발이거든요. 근데 지금 테일즈 런너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레벨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라떼는 말이요. 운동화 넘어가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발바닥 빨주노초 파남보를 거쳐서 양말 빨주노초 파남보를 거쳐서 슬리퍼 빨주노초 파남보를 거쳐서 운동화 빨주노초 파남보를 건너서 날개 달린 신발 윙부츠 빨주노초 파남보를 지나서 악마 신발 빨주노초 파남보를 지나서 천사 신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었거든요. 그 이상은 내가 몰라요.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 테일즈 런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옛날 슈퍼 점프가 1분 30초 안으로 들어오는 닥터 헬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나름 잘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롤이나 오버워치나 배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에 빠지면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에 빠지면 진짜 끝까지. 그래서 성인 돼서 쉽사리 게임을 시작 못해요. 아 맞아요. 현질하는 거 많이 봤어요. 모바일 게임도. 아,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하나에 빠지면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뭐 이렇게 배그나 오버워치 같은 거를 할 순 없으니까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크아나 카트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우와 우와 트레이드 망가려나 보다. 이거 까는 동안 음식을 좀 준비해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PC방 알바했던 거 얘기했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PC방 알바했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홍대에 다닐 시절 광창역 근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PC방 알바. 그때 참 라면 많이 끓였지. 토스트 같은 것도 만들었고 어쨌든 거기서 갑자기 10분이 들어오시더라고. 10명이 5대5로 이제 내기를 하셨나봐. 첫 번째는 짜파게티 내기였어. 냄비가 10개가 없어요. 10개가 들어오더라고. 짜파게티 10개가 진짜 끓여주고 그거 다 먹은 거 바로 설거지해서 끓여주고 10개를 끓여갔다? 2차로 토스트 내기를 하신 거야. 혼자 했거든. 어 죽을 맛이다. 진짜 힘들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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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어 맞네. 아 내 거 귀엽죠? 귀엽다. 귀엽지? 172 패스파인더예요. 되게 좋아 보인다. 오 나 잘한다. 괜찮지? 우와 이거 약간 템빨이야? 엄청난 템빨인데? 아니야 템빨이 아니라 이 직업 자체가 되게 화려한 직업이야. 아 화려한 직업이야? 어, 기동성이 좋아. 뭐 이런 직업이고요. 얘는 약간 궁수? 약간 화살 쏘는 느낌 나지? 아 귀엽죠 근데 캐릭터가. 이거 비싼 옷이거든요? 요 비싼 옷이에요. 요거랑 요 비싼 것도 있거든요. 이거 보통 저런 거 현질하면 얼마죠? 아 이거 약간 랜덤템이에요 다. 아 랜덤으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게 이거 한 개를 까면은 여기 지금 목록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죠. 오 예쁘다. 예쁜데? 와 예쁘다. 나 이거 갖고 싶다. 이번 거 너무 예쁜데? 어 되게 예쁜데? 이상한 거 있다. 이거 봐. 우와 귀여웁니다. 오 네. 또 하나 더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왜 별로 게임은 안 하시는데 왜 그 캐릭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룩덕이라고 그래요. 아 룩덕이라고 또 뭐가 있어요? 룩덕이라고. 아 이거 게임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마법사예요. 아 움직임. 오 이게 더 멋있는데? 이거 오 멋지죠? 어쨌든 뭐 이런 캐릭터가 있고요. 게임 거의 안 하는구나. 게임을 잘 안 해요. 아. 이거 나름 130까지 키웠었네. 크아하자 크아. 크아 잘했어요? 비행기 정도는 달았어요? 그럭저럭 했어요. 아 비행기 달았었어요. 오. 아 은까지 갔다가. 아 진짜? 네. 그래도 괜찮게 했네. 오래 했어요. 크아 깔아라 너도 옆에서. 그럼 저는 먹을 거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스토그. 짠! 참치마요 덮밥. 닭껍질 튀김. 너는 라면보다 볶음면 스타일이지? 응, 난 볶음면 더 좋아해. 난 국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신라면도 오랜만이다. 김치만 다 먹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약간 급식에 나오는 맛 아니야? 나 급식 되게 좋아했어. 스파게티? 게임을 못하겠는데? 공간이 없는데? 원래 나는 피방은 잘 안 갔었거든? 근데 먹으러 갔어. 나도 먹으러 갔어. 아 되게 맛집이거든? 맞아. 저라면 빨리 먹어야 돼. 뿌면 맛없는데 한 입만 먹자. 응. 나는 라면 바삭한 상태로 먹는 거 좋아하거든? 나도 스키장에서 먹는 라면 되게 좋아했어. 아 나도. 야. 맛있어? 덜 익었어? 응. 아, 덜 익어야겠다. 먹어봐요. 먹어봐요. 와, 나 진짜 게임 잘하는 사람 같아. 맛있구만. 짠. 짜파게티랑 스파게티. 공간은 있으세요? 게임할 공간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자 첫 번째부터 소개. 여기 짜파게티.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예. 이거는 앞에 편의점에서 사온 닭껍질 튀김. 그리고 아까 한입 먹은 신라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프를 아. 위에만 살살살 뿌려요. 이렇게 위에만 살짝 뿌려서 스냅바. 여기를 이렇게 걷어먹는 거야. 이 윗부분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짜파게티야 스파게티야. 한 입 먹고 결정해. 와.
이거네. 짜파게티네. 짜파게티야 미안해. 짜파게티 누가 만든 거지? 나는 솔직히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생각해. 나도. 그리고 이거 참치 마요 덮밥. 편의점에서 빠질 수 없는 냉동 만두. 야, 냉동 만두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야, 만두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그지? 만두집에서 파는 만두 같아. 이거 단무지랑 같이 먹어라. 당장 넣어, 당장 넣어. 아, 여기는 김치 주워 먹어. 아, 짜파게티가 미쳤는데? 진짜 맛있다, 짜파게티. 고기랑 참치랑. 야, 조합이 미쳤다. 미쳤어? 응. 오랜만에 PC방 온 것 같다. 응. PC방 이거 먹으러 오는 거잖아. 맞아. 이 정도는 병이야, 병. 이거 편의점 음식 참 잘 나와. 응. 나중에 먹고. 진짜 맛있다. 김치만두. 단무지요? 응. 마지막으로. 짜파게티를 스파게티에 얹어서. 야, 짜파게티 미쳤냐? 난 진짜 세상에서 짜파게티 제일 좋아. 배부른데 계속 먹고 싶네요, 짜파게티. 이제 게임을 좀 슬슬 시작해볼까? 아이디 있으셔야 돼요. 아이디 있어요. 맨날 저러잖아. 아, 휴먼이래. 휴먼. 휴먼. 휴먼이야? 휴먼. 와, 캐나다에서 로그인을 하셨었어. 내 아이디를 왜 이렇게 던전 앤 파이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방 돌려 돌려쓰기 한 거 같은데? 새로 만드는 게 맞겠어요. 오, 됐다. 너 이름 뭐야? 강지 메랑 부사. 강지. 어떡하지?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반응이 없는데? 안 올린 거 아니야? 올렸는데. 우리가 인기가 없는 거야. 아! 응! 인스타 게시물로 올렸어. 간절하다. 오! 와! 와! 아무도 안 와서. 헬로. 한참 기다리다가. 빨간색 세림팀, 노란색 주의팀. 근데 8명 언제 모여? 어, 왜 안 쳐서 한국말? 아무도. 어, 우와. 우와. 안녕. 우와. 우와. 빨리 당겨줘. 등장. 친구 추가 받아주도록 하지. 다 모였다. 우와. 우와. 안녕. 보고. 우와, 이거 뭐야. 어떻게. 우와,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 풍선은 십자 모양으로 터진다고. 어딨어, 나 강제랑 붙어 있잖아. 죽여버려야지. 어,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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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들 잘한다. 나 무서워, 여기. 와, 무섭다. 와! 나 어딨어? 강지 메랑 죽이러 간다. 어어어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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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스트 내 거 살려줘! 살려줘! 와우. 나 죽었어. 너네들 잘해요. 네. 뭐 할까요? 다 같이 팀하는 거 싫어. 너 죽이는 거 할 거야. 이날. 응. 내가 왕장이야. 이거 좋대. 이거 재밌어. 나 지금 개 집중하고 있다. 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좋아 좋아. 오, 저거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오. 와우! 와, 이겼다! 얘들아, 나 1등 했어! 나 2등 했죠? 게임 말고 재미있는 얘기 해보자. 소비스트님은 비스트 팬인가요? 누구를 좋아하세요? 우와. 뭐가 위험한 거지? 아, 저 없어진다, 맵이. 아, 여기에 바늘이 없네요! 아, 대박. 나 성전했다. 인정? 너 되게 이 게임에 강하다. 아! 어! 안 돼! 와. 안 돼! 와, 대박. 쫄깃했다. 안 돼! 아! 안 돼! 아.
이번엔 카트를 들었습니다. 고인물 들은 것 같은데. 고고! 나 카트 진짜 못해. 나도 근데. 오우씨. 나 8등이야. 내가 8등이야, 미안. 나보다 못하는 애가 있다고? 어? 어? 진짜 못해. 거꾸로 가. 거꾸로 가. 아, 왜 이래? 어? 사람들 진짜 못해. 다 같이 못하는 것 같은데. 나 7등이야. 내 뒤에 누구야? 나 8등이야. 아, 뭐야, 이거 1등이 한 거 나한테 있어, 이씨. 불금 사랑이야.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아, 진짜 못해. 아니, 저 사람 너무 잘하잖아. PC방에 계셔. 뭐야? 이거 부스터 어떻게 하냐? 부스터가 뭐야? 왜 난 안 돼? 자꾸 이거 나 또 8등이야. 간다. 뭐야? 나 죽어라. 이 친구. 나 강준이만 이기면 돼. 꼴등만 안 하면 돼. 와, 나 5등이야. 짱 잘해. 아, 4등이야. 짱 잘해. 아싸, 와. 4등.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해야겠다. 나 들어가 보고는 싶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못 들어가. 나 3등이야. 침착해. 왜 이래? 왜 이래? 8등 됐어? 3등이었는데? 어? 누가 쳤어? 나야. 나 2등이야. 비켜, 나 비켜. 나 8등 됐어. 와, 나 2등아. 들어왔다. 2등 나 2등아. 너 진짜 잘한다. 들어오긴 했으니까. 쉽지 않다. 한 번, 마지막. 마지막. 와, 이거 뭐야? 우와. 왜 난 부스터 안 돼? 난 됐지, 이런. 나 8등이야, 근데. 다들 막상막하로 못하긴 한다. 어우. 너무 어려운 맵이. 떨어졌어. 8등 됐어. 1등이야, 그럼 왜 나한테 써? 8등인데. 너 떨어졌어. 진짜 막상막하로 못한다. 진짜 대박이야. 야. 벌써 들어가. 집 뒤로 가.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제발. 근데 나보다 못 들어왔어. 아니야. 나보다, 마지막 밖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 꺼야겠어. 게임은 나한테 안 맞아. 이 다 빨렸네요. 종료.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거든요. 1시가 돼가요, 지금.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키가 쑥쑥 크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겠죠? 오랜만에 PC로 뭔가 하니까 재밌네. 그러면은 저희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정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잘 나올까 모르겠네. 전 여러분, 저희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내일 먹고 게임만 못하다가 이제 이불을 깔고 자려고 합니다. 뭔가 영상이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즐기는 우리만 즐기는 이상한 영상.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원래 이렇게 허무맹랑한 하루도 있는 거잖아. 아, 그래요? 허무맹랑했죠? 여기까지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일 그냥 일어나서 정신없이, 우리는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짐 싸놓고 들고 집에 갈 거거든요.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PC방처럼 여행 기분을 내본 게 즐거웠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또 보고 싶은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면은 안녕. 이렇게 끝난 말도 있는 거지. 그래, 누워 자. 잘 자라. 안녕.